안녕하세요, 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시간인데요. 아, 오늘은 스페셜하게 리드랜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책 소개해드렸죠. The Catch Quiz. 퀴즈를 냈는데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좀, 이 책이 정말 길어요. 60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제가 그 중에 또 재밌는 포인트, 또 이번에는 또 과학적인 포인트가 더 많아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이, 어떤 퀴즈가 있을까요? 오, 저거 뭐예요? 파인애플 트리입니다. 맞나요? Do pineapple trees grow on pineapple pine trees or apple trees? 생각해 보셨나요? Do pine Apple trees grow on pine trees or apple trees? 아시겠죠? Pineapple grows on pineapple bushes, not a tree. 파인애플은 트리가 아니에요. 저 그림 보니까 소가요. 파인애플 나무에서 자라나? 애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림 보면 속는데요. 파인애플은 부쉬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덩굴 부쉬가 있습니다. 저도 저런 사진, 파인애플 꽃인지 저런 거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not a tree입니다. 나무에서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부쉬라고 하네요. 부쉬에서 자랍니다. Next. 요거는 좀 아이들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Which is the best weather vane? 웨더베인이 바로 저 풍향계예요. 우리는 잘못 보는데 예전에는 외국에선 많이 보나 봐요. 그림에 책 속에 영화 동화책 속에도 가끔 보지요. 그래서 웨더베인 풍향계, 날씨 방향, 저 바람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여기서 North, South, East, West를 아는 거죠. 아이들 그래서 요거 방향이 어떻게 되나 찾아보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지만 아이들에게는 네, 관찰력이 필요하죠. North, South, West, East. 요게 답입니다. 다른 건다 틀려요. Next. 자, 어떤 말인가요? 이거 뭔가요? Who will get the banana? 자, 그림 잘 보세요. Who will get the banana? 누가 도대체 저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를 차지하게 될까요? 쉽나요? 아이들 잠깐 생각해 봐야겠죠? 저 도르래 그 원리를 안다면요. 금방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The little monkey get the banana. Why? Do you know why? 예. 짜란. The bigger one is heavier. The bigger monkey is heavier, so it gets down. The smaller one, little monkey get the banana. Isn't that easy? 예, 아이들 요거 쉬운 것 같지만 잠깐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 답은 책에는 답이 나와요. 뒷장에 나오는데요. The little monkey get the banana. 딱 요거 한마디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예, next. 자, 이건 뭐라고 하나요? 톱니바퀴. 자, Is the cat going frontwards or backwards? 저 cat 보이시죠? 맨 밑에 그 cat은 이 cat은 앞으로 frontwards 앞방향으로 or backwards 뒷방향으로 갈까요?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맨 처음 그림 보면은요, this wheel goes this way and that makes this wheel goes this way.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가요? 요거는 순차적으로 톱니가 물려가는 방향을 보면 알겠죠? The answer is it goes backwards. 왜 그런가? Do you know why? Let me think about it. 자, think about the wheel's direction. 따라. 예, 어떻게 가나요? 저 이렇게 만져면 이렇게 톱니가 물려서 Go that way, that way, this way, that way. 이렇게 가서 the cat is going backwards.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도 쉬워 하나요? 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Next.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좀 과학적인 문제들이 많죠? 한번 보세요.
Are you upside down in a spoon? 오, 어른도 이거 스푼 한번 쳐다보셨나요? 예전에 보신 적 있었겠죠?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이책 보기 전까지. 스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이도 바로 뛰어가서 스푼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따라. Everyone looks upside down in a spoon. 오, why 그럴까요? Do you know why? 참, 예, 이게 과학적인 문제라요. Being curved inwards, it flexes or bounces back the light rays in a different manner. Being curved inwards, it reflects or bounces back the light rays in a different manners. 이게 과학적인 얘기인데요. 결론은 우리말로 하면요. 오목렌즈라 그래요. 이렇게 수저가 커브로 돼서 이렇게 거꾸로 상이 맺히는데요. 우리 카메라 같이 거꾸로요. 그 오목렌즈인데요. 숟가락을 뒤로 보세요. 뒤로 보면 또 뒤는 똑바로 보입니다. 아이들 신기해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꼭 가서 바로 스푼 가지고 와서 보시고 과학적 원리도 한번 잘 어려우면 한글로 찾아보고 왜 그런지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Going next. 예, 여기 보시면 망원경이 나오네요. Telescope. 영어로 망원경은 telescope인데요. 우리 쌍안경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쌍안경은 뭐요? binoculars라고 하는데요. 저 망원경 아이들 봤으면 좀이 문제는 쉬운데요. 조금 헷갈려요. Does Joe look closer to Mo than Mo looks to Joe? Does Joe look closer to Mo than Mo looks to Joe? 조가 여기 앞에 있는 앤데요. 큰 안경에 있는 조가 이게 조고요. 이게 모인데요. 자, 뭐가 조를 보는 게더 가까워 보일까요? 조가 뭐를 보는 게더 가까워 보일까요? 이 아이들 망원경 있으면 바로 알아보는데요. 말하기도 조금 헷갈려요. 답은 뭘까요? 따란! Joe looks closer to Mo than Mo looks to Joe입니다. 조가 더 가깝게 보여요. 우리 망원경 보면 멀리 보는 걸 가까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원경에 조가 더 가깝게 보이고요. 조는 뭐가 멀리 보이죠? 멀리 보이는 거. 예,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게 망원경이니까 조가 멀리 보이겠네? 이렇게 헷갈려 혼동하게 저희 아들도 그렇게 혼동스럽게 생각을 하던데요. 망원경 봤어도 그렇게 혼동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잘 해주시고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주세요. Joe looks closer to Mo than Mo looks to Joe. Okay, let's next. 자, who will go higher? 인데요. Will go higher? 여기도 또 Joe하고 Mo가 나오네요. 여기가 Joe, 여기가 Mo입니다. Who will go higher? 누가 더 높이 갈까요? Joe or Mo? 예, 이거 아주 어린애들도 쉬운 문제인데요. 딱 보면 뭐지? 하죠? 예, 쉽습니다. Of course, Joe go higher. 그쵸? 이미 반동을 이용해서, bounce를 이용해서, 뿡! 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 모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긴 날아가겠죠? 예. Be careful. Going next. 아, 또 다음입니다. Which goes farther입니다. Which goes farther? 어떤 게더 먼저 가느냐? A ping-pong ball or bow. 자, 이거 ping-pong ball, 이게 탁구볼이고요. bow라고 그러죠? bow. 화살이에요. 화살이 먼저 갈까요? ping-pong ball이 여기 그림에서 먼저 갈까요? 아, 너무 쉽나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A ping-pong ball goes farther. 핑퐁볼이 더 멀리 간다는데요? 화살보다요? 정말 그런가요? A bow doesn't go anywhere. 답은 이겁니다. Bow doesn't go anywhere. 왜 그래요? 저 화살이요. 아무 데도 못 간대요. 가다가 픽 쓰러질까요? 왜 그런가요? Why? Do you know why? Look at the bow location closely. 이거는 take a look at 잘 보셔야 돼요. Take a close look at it.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해 가셨나요? 힌트 왔죠? Nonsense 같기도 하네요. 따라.
저 bow 화살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요렇게 겨냥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서 픽 당겨지지도 않습니다. 실은 그런 거예요. 이거 잘 관찰하지 않으면 아이들 뭐가 화살이 당연히 빨리 가지? 이렇게 되고 어른도 그래요. 한참 봐야 됩니다. 저도 답을 보고서 알았네요. 관찰력 길러주세요. Next.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아이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풀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Who will win? 누가 이길 것인가? The ox or the oars? 자, 잘 살펴보면 쉬운데 이건 뭐를 따져야 하는 건가요? 어른도 좀 골치 아픈가요? 금방 나올 수도 있고요. 아이들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포인트를 집어야 하나요? The answer is the oars should win. 오가 이길 거라는데요. 왜 그런가요? Can you tell me why? They have the next turn. 답은 이겁니다. 누가 next turn?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요? 보면 아이들 쉽게 설명 들으면 쉽죠? X가 4개, O가 3개니까 다음 턴은 O's turn. 따라!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Who will win? The answer is O should win. 예. 자, 다음에. 그래서 다음도 또 비슷합니다. 문제 보이시나요? 네. Who will lose this time? 이번엔 누가 질 것인가요? X's or the O's? 누가 질 것인가? 아까 풀어봐서 이제 좀 아이들 쉽겠네요? Who's turn next? 보면 되겠죠? Then X's will lose. If the O guy doesn't goof. 만약에 O guy가, 네, 멍청이가 아니라면 말이죠. X가 지고 5가 이길 것이죠. Do you know? See the who's the next turn. 아까 같이 다음 편이 누군가. 5 guys가 goof. 멍청이 아니면 거의 이긴 당상인 거죠.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xes will lose 이렇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다음 것도 있네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Look at it. What's there? The question is, here for what? For what? 아시겠죠? 이거는 뭘 알아야 돼요? 단어를 알아야 되죠. 저 손바닥은 무엇인가요? 저 위에는 무엇인가요? 감 오시죠? 따라. Four palms, of course. 자, 우리 위에 팜트리고요. 여기 이 손바닥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팜이에요. 역시 그래서 네 개의 four palms 있습니다. 아주 쉽지만 그냥 보고 한번 웃을 수 있는 문제. 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마지막 장이 이거예요. Here are more than 100 things that begin with H. 그래서 H로 시작하는 100 things가 이 그림에 다 있대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들 신나게 찾을 수도 있고요. 단어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막 단어가 안 떠오르고. 전 오래간만에 봤더니 아들도 그렇고요. 단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많이. 근데 이제 답을 보면 또 떠오르지요. 근데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까지 재밌게 놀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까지. 와, 이책 아이들 정말 재밌다고 도서관 가서 엄마 손 끌고 서점 가서 사달라고 할것 같네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엔 저 오늘 The Catch 퀴즈를 두 번에 걸쳐서 한뭐 6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20개 정도 퀴즈로 제가 바꿔봤잖아요. 다음번에는 Wacky Wednesday, Mommy's Riddle 저 책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는 책들이에요. 근데 약간의 설명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밌게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해서 봐주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 for now.